요즘 다니는 직장 외에도 N잡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모티콘 작가, 전자책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이 이것으로 돈을 벌었다고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도전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아직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하지만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사업 아이템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아마존 셀러입니다. 아마존 셀러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얼마나 크냐고요?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의 연간 거래액은 대략 10조 원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크지요. 물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아마존은 270조 원 수준으로 네이버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호미가 아마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요. K-POP과 한류를 타고 한국의 상품은 지금 아마존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호미뿐만 아니라 갓, 돌솥 등도 아마존의 히트 상품입니다. 이제 아마존 셀러에 관심이 좀 생기시나요? 그래도 아마존에다가 물건을 파는 아마존 셀러가 되는 게 어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NO!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아마존에서 무언가를 팔아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존에서는 고객 최우선주의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아마존에게 고객은 자신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 셀러 또한 고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러들에게 강력한 판매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존 셀러에 조금씩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영어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아마존 셀러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아마존 셀러가 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은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마존 셀러가 되면 좋을까요? 본업 외에 파이프라인을 찾고 있는 아이디어 넘치는 직장인이라면 너무 좋고요.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현업 마케터 및 사장님도 꼭 아마존 셀러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아마존 셀러에 대해 꼭 한번 고민해보세요. 정말 누구나 쉽게 아마존 셀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세상을 단군 이래 가장 부자가 되기 쉬운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누군가는 동의를 하고 누군가는 동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조금만 바꾼다면 저는 너무나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단군 이래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기 가장 쉬운 시대라고요. 실제로 2018년에 아마존 셀링을 시작해서 월 평균 매출을 500% 성장시키고 2020년 연매출 7억 원을 달성한 아마존 톱셀러가 있습니다. 아마존 셀러 과외 수업의 저자 안지수 씨입니다. 안지수 씨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많이 판매가 되더라도 택배를 일일이 포장하고 발송해야 하는 물리적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1인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큰 규모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아마존은 더 크게 사업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배우고 남들보다 빠르게 실행하며 아마존이 구축한 규모와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하우를 담아서 왜 아마존에 진출해야 하는지, 아마존 셀러가 되기 위해 계정을 만드는 법,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방법 등 상세한 노하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안지수 씨는 그 책에서 아마존 셀링 시 신규 진입이 유리한 5가지 기준을 밝혔는데요. 판매 경험이 풍부한 아마존 셀러들끼리만 사용하는 기준이라고 하니 꼭 메모해 두세요. 1. 월 매출 규모는 9천에서 3만 달러 사이가 좋다. 2. 판매 가격은 10달러 후반에서 70달러 사이로 정하자. 3. 리뷰 숫자는 500개 이상은 경쟁이 센 아이템, 100개 이하는 경쟁이 낮은 아이템이다. 4. 가볍고 작고 제조 원가가 낮을수록 좋다. 5. 초보일수록
고객 관여도가 높은 상품을 선정하라. 영어를 하지 못해도 글로벌 시장에 내 물건을 팔기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나요? 그러면 눈을 전 세계로 돌려보세요.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줄 수단과 방법,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널려 있습니다. 아마존 셀러 어떠신가요? 하루 10분, 딱 한 달이면 당신도 아마존 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